예, 이런 가운데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환자들이 거쳐갔던 곳으로 이름이 공개된 병원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. 환자들의 발길은 뚝 끊기다시피 했고 아예 휴진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. 정윤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확진 환자가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다녀간 경기도 부천의 가톨릭 성모병원입니다. 평소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오늘은 썰렁한 모습입니다. 응급실에도 발길이 뚝 끊겼고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외부 진료소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많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10에 급하면 한 8 정도 없어요. 예약하신 분들이 취소하는 그런 전화도 받고 있더라고. 불가피한 치료나 수술 일정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. 위험을 감수하고 오는 거죠.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수술 해가지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또 아는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. 명단이 공개된 병원 가운데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 일부는 아예 휴진에 들어갔습니다.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동네 의원들도 덩달아 찾는 환자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. 자, 비비세요. 2차에서 뚫렸기 때문에 3차는 뭐 당연히 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병원이 뭐 잘못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. 한 동네 의원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는데 메르스 감염 병원으로 낙인이 찍혀 큰 피해를 봤다며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SBS 정윤식입니다.